안녕하세요. 모둠차차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6일 이번 영상에서는 누 홀딩스가 왜 오늘 7.47% 하락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모틀리 풀 기사와 인베스팅닷컴의 기사를 같이 볼 건데, 키포인트 첫 번째, 누 홀딩스는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고 수익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 홀딩스는 대출 포트폴리오가 예전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분기별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부재, 대출금을 연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모틀리풀에서는 이거를 주로 주 이유로 본 거죠. 부문입니다. 브라질 재테크 기업 누홀딩스 주가는 2023년 3분기 재무 결과를 보고한 후 수요일에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7.47% 하락했죠. 이번 분기가 좋지 않았을까요? 누 홀딩스 주식은 오늘 하락은 다소 걱정스러운 것인데요. 투자자들은 분명히 트집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항상 우려하는 것이 있는데, 하지만 누 홀딩스 3분기 보고서와 그에 따른 월가의 반응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누 홀딩스는 3분기에 투자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회사는 인상적인 속도로 신규 고객을 추가하고, 고객당 활동이 증가하고, 매출이 급증하며 이익률이 개선되어 전년 대비 순이익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누홀딩스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하여 2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외환 변동 조정 후에도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습니다. 또한 누홀딩스는 마진 개선에 힘입어 3억 3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전년 동기에 보고된 840만 달러보다 개선되었습니다. 오늘 복수 분석가들이 3분기 실적 호조를 감안해 누홀딩스에 대한 가격 목표를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증시 반응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홀딩스는 대출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분기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3분기 누홀딩스 브라질 포트폴리오 연체 횟수가 90일 이상인 부실 채권은 전체 대출 포트폴리오 6.1%로 증가했으며, 이는 지난 분기 5.9%보다 증가한 수치이며 현재 7분기 연속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영진은 증가가 예상됐던 만큼 동종 업계와 비교해 여전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게다가 15일에서 90일 사이의 부실 채권이 2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90일 이상의 부실 채권이 조만간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홀딩스가 대출금을 더 잃기 시작한다면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지속 가능하고 부정적인 추세도 곧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잠깐 하락했지만 계속 이익이 나고 좋은 성과가 있으니까 고객도 추가되고,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을 거라는 말이죠. 자,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의 분석가들은 이번 분기에 대해 논평하면서 누 뱅크는 판매 측 순이익 갭 컨센서스를 20% 상회하는 견고한 분기를 또한번 달성했습니다. 탑 라인 성장은 견고한 고객 순 추가 물량 증가 확장으로 힘입어 매우 견고합니다. 누 뱅크 순이익이 판매 측 예상치를 20% 상회했지만, 우리는 구매 측 컨센서스가 높았고 3억 달러에 가까웠으며 보고된 수치가 정확히 일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반복적으로 초과된 수익률을 고려할 때 이번 분기의 겉보기에는 인라인 결과가 내일 시장의 열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세를 보이는 구매자가 될 것입니다. CT 분석가들도 누 홀딩스의 주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신용카드와 개인 대출에서 점유율을 지속하는 동시에 수익성이 개선하는 강력한 결과가 나왔다고 평했고, 그러나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이미 높은 기대감을 담고 있으며, 이는 신용카드와 개인 대출의 궁극적인 둔화를 보상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 경로, 급여 및 멕시코에서 강력한 성공을 요구할 것이며, 이는 누홀딩스에 대한 우리의 중립 등급이 정당화하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세를 보이는 이유, 그다음에 중립을 정당화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고평가되었다는 것은 주관적인 의견이지, 절대적으로 주식을 판단할 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자, 이 손익계산서 보니까 이 영업이익률 쭉 올라가고 이런 기업은 정말 좋은 거죠. 근데 어떤 기업은 영업이익률이 엄청 떨어지는 기업도 있는데 누홀딩스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였네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2022년 자료입니다. 이게 업데이트가 좀 될 필요가 있겠네요. 삼성증권에서 퍼가 104.74배. 네, 정말 높네요. 주가는 올해 1월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2배 이상 상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홀딩스는 이렇게 하락했다가 또 올라가고 하락했다가 또 올라가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익 성장률 그리고 3분기 결과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잠깐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노홀딩스 주주입니다. 저번에 워렌 버핏의 주식을 연구하다가 노홀딩스에 대해서 한 주 추가를 했었는데, 일단은 주봉으로 볼 때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MACD, 오실레이터, 스토캐스틱 전부 다 상승하고 있죠. 삼성전환도를 봐도 지금 상승으로 전환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주봉으로 볼 때 일목균형표 강세, 그리고 기준선 위로 올라가고 있어서 강세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볼린저 밴드에서는 이 밴드 폭이 좁아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기다렸다가 넓어질 때를 포착을 해야죠. 그래서 활주로가 이렇게 있다가 비행기가 올라가는 이 순간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근데 아직 비행기가 올라가진 않고 활주로를 만들고 있다고 볼수 있네요. 그리고 지금의 성장성을 봤을 때 활주로는 올라가지 않을까 결국에는 생각이 되고, 주봉으로 봤을 때 20선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지금 연체가 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고평가, 밸류에이션이 높다, 104였죠. 이런 점은 좀 투자를 좀 머뭇거리게 하는 요소인데요. 이런 요소들 잘 생각해서 들어가야 될지 말지 각자 생각을 해서 투자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한 주밖에 안 가지고 있으니까 뭐 떨어져도 그냥 뭐안 팔고 있다가 나중에 괜찮아지면 수량을 모아가거나,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삼성증권에 혹시 일하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좀 차트에 여러 가지 기능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뭐 역시계열 곡선 좀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미래셋 뭐 이런 데서는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삼성증권은 차트가 별로 없다, 다양하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증권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으면 좀 이런 점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